You were a star up in the clouds, and when our eyes they finally met, I could see our story miles ahead. You showed me. 신랑, 나 이환동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평생 반려자로 맞이합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활짝 미소 지어주는 아름다운 모습, 평생 지켜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 고담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대를 평생 반려자로 맞이합니다. 당신의 곁에서 언제나 감사와 행복을 아는 따뜻하고 현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반려자가 되어 평생 그대만을 사랑할 것을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굳게 약속합니다. 2024년 7월 14일 신랑 이환동, 신부 고담률.
오신 가운데 오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양가 어르신들과 신랑 신부를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식시들에 앞서 제 소개 먼저 드립니다. 저는 신랑 신부와 특별한 인연으로 본식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7월이죠. 원래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 신랑 신부님의 결혼을 하늘도 축복하듯 날씨가 화창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도 한 번씩 더위를 식혀주는 장맛비처럼 모든 이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는 부부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신랑 이환동 군과 신부 고담률 양의 결혼이라는 인생의 첫 페이지를 같이 써보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를 오롯이 기억하고 서로의 축복 가득한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식의 첫 순서는 특별하게 양가 부모님께서 입장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양가 부모님께서 아주 다정하게 손을 잡고 계신데요. 부모님께서는 신랑 신부가 걷게 될 이 길을 먼저 사랑으로 밝혀주시겠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입장은 특별한 공연 속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부모님들께서는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족이 되는 의미에서 서로 맞절을 나누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맞절. 바로 하객분들을 향해 인사하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이죠.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랑님,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남자답고 잘생겼고 심지어 수트핏까지 예술입니다. 모두가 기다려 지금 이 순간을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신랑 입장! 우리 신랑님 깊은 보조개와 함께 멋지고 행복하게 잘 나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이죠.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내민께서는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서 뒤쪽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님이 커튼 뒤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너무나 눈부신 신부님의 모습이 보일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부님 나와주세요.
주인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약속의 장소에 섰습니다. 신랑 신부가 사랑과 신뢰로서 약속하는 혼인서약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의 혼인서약은 신랑 신부가 직접 준비한 만큼 증인 되신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님께서는 준비가 다 되시면 마이크를 입 가까이 해주시고요. 천천히 큰 소리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사람은 부부가 되는 이 자리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앞에 다음을 서약합니다. 신랑 나 이환동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을 평생 반려자로 맞이합니다. 당신과 평생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행복합니다. 언제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에게 활짝 미소 지어주는 아름다운 모습 평생 지켜주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 고담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대를 평생 반려자로 맞이합니다. 당신과 함께한 날보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많음에 행복합니다. 당신의 곁에서 언제나 감사와 행복을 아는 따뜻하고 현명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첫 만남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행복이 당신 덕분이라는 것에 늘 감사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소중한 반려자가 되어 평생 그대만을 사랑할 것을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굳게 약속합니다. 2024년 7월 14일 신랑 이환동 신부 고담률.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서원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서원선언은 양가 어르신들과 하객 여러분을 대표해서 사회자인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서원선언문. 신랑 이환동 군과 신부 고담률 양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 친지 하객 여러분 앞에서 한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두 사람의 앞에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시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같이 행복하고 같이 슬퍼하며 서로가 믿음으로 함께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약속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계신 가족들과 하객분들 앞에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24년 7월 14일 사회자 김민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부부로 탄생했습니다. 다음은 행복한 결혼식의 의미를 더해줄 덕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랑 아버님께서 두 사람을 위한 축하의 마음과 축복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이한동 군의 아버지 이경영입니다. 먼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양가 혼사에 축하해 주시기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양가 어르신 일가 친척과 하객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중한 따님을 저희 아들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결혼식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사돈께도 감사드립니다. 제 안사람에게 그동안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 자리를 빌어 환호 환동이 항상 깨끗하게 멋지게 잘 키워주고 항상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한동아. 네. 이제 내 품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만큼 무엇보다 내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아내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큰 나무 같은 남편이 되었으면 한다. 사랑하는 며느리 감유라. 네. 아들이 좋은 아내를 만난 것도 기쁜 일이지만 이렇게 예쁜 딸을 맞이하니 기쁘구나.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려해주며 현명하고 지혜로운 반쪽이 되어 행복한 가정을 활짝 꽃피워주길 바란다. 화엄경에 일체유심초라는 말이 있단다.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다.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있다 라는 뜻으로 행복한 결혼생활 역시 두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부디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가꾸어 가기 바란다. 또한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부부라는 같은 배를 타고 길고 긴 항해를 떠나는 두 사람, 이제 그 삶에서 서로의 손발을 맞추며 사랑으로 힘껏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이 두 부부의 행복을 축하해 주신 양가, 친척, 하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신랑 신부가 영상을 한편 준비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보내는 감사 영상 편지인데요. 스크린은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앞쪽에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립니다. 과연 이 결혼식의 아름다움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축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뮤지컬 팀 모던플레이의 감동적인 축가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날 모든 젊음과 찬란했던 청춘을 바치셔서 아름답게 신부를 길러주셨고 또 모든 사랑을 주셨기에 바로 오늘 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며 예쁘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신랑 신부 인사. 아버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신랑 신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딸에게 행복하게 잘 살라고 사위를 환영한다는 마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랑 부모님께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천천히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날 속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아버지와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어머니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과분하게 받았던 사랑과 행복으로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됐습니다. 사이좋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멋지게 잘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면서요. 신랑 신부 인사. 네,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도 일어나셔서 신랑 신부를 꽉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들 잘 부탁하고 예쁜 딸 하나 더 생겨서 좋다는 마음이 담겨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신랑 신부가 하객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전하면서요. 신랑 신부 하객 여러분께 인사.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은 오늘 예식의 마지막인 행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진 건 서로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부터 두 사람의 모든 순간도 언제나 예쁘게 빛날 것을 믿기에 내일 향한 첫 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두 사람의 모든 발걸음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